또 저걸 또 저렇게 만들어 먹는구나. 약간 인간 탐구하는 자세로 보면 재밌어요. 야야야 올라가, 야 올라가, 야 올라가. 이게 뭐냐 근데, 이게 뭐 돌고래야? 새야? 물 뽑는 거. 근데 그 또 그게 또 보는 또 재미가 있죠, 그쵸? 갈까?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여기 리스타트라고 적혀있었네. 아 일단 누르고 봤네. 나는 이게 상추밭인 줄 알고 이게 누르면 상추 따는 줄 알았어 내가. 우리 집 농사를 하잖아. 나 그래가지고 나 수확하는 데 수확을 해야 되는 줄 알았지. 아래길래 버튼도 누르는 게 상추 수확하는 데에서 버튼 누르면은 다시 하긴가 봐. 아 또 안 눌렀어요. 미쳤니? 어 까치다. 나무 질감 보세요. 모델링 정말 잘했다. 알값 들어간 거 봐. 알값. 여러분 알값 뭔지 알아? 알값 뭔지 모르지? 모델링 할 때 외곽면을 둥글게 만드는 건데 일단은 면을 다 만들어요. 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면을 모서리를 잡고 한 번에 알값을 뭐 몇 미리를 줄 건지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개체도 알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관통인가? 아 가네. 일단 이거 있으면 묶어. 나는 이제 알 것 같아. 오 된 건가? 헛!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할머니의 꿈을 찾아주는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스포 노노 스포 노노. 오 잠깐만 얘 상태가 왜 이러지? 상태 많이 아야한데. 그냥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못 가고 내가 봤을 때는 가서 묶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종 치는 건가? 공을 치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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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앙! 잠깐만. 아니 꽃을 밟고 싶은데 그러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더 안 가죠. 일로 가볼까? 얘가 힘이 없어. 못 가 이거 봐. 더 이상 갈 방법이 없어. 혹시 이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 묶는 거야. 그 다음에 일로와. 안되는데 털실이 없어요. 잠깐만 혹시 털실을 두고 오지 않았을까? 아까 방에 털실이 있었어? 유레카? 잠깐만 있어봐. 방에 털실이 있었다고? 혹시 이건가? 아 대박. 밑에 숨겨져 있네. 그러네. 와 이건 몰랐다 내가. 아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되겠다. 이거 다시 되찾아 되찾아. 아 어쩔 수가 없구나. 이 정도 낭비는 괜찮겠지? 너무 낭비한 느낌인데?
나 망한 줄 알았어. 더 안 가주는 줄 알았어. 아, 안 돼. 하! 됐어. 하! 굿! 추! 어, 나이스. 좋아. 이것도 털실인가? 아, 이거 뭐지? 어. 자전거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전거로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잠깐만. 묶는 거 안 된다. 묶는 거 안 돼. 먼저 묶었어야 됐던 거 같은데. 그러면 일단 이거 잡아. 잡은 다음에 자전거도 안 잡아지네. 이거를 한번 해줘봐. 아,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 되려나? 어? 그냥 아 이거야. 아, 이렇게 나 묶어서 타야 되는 건 줄 알았네. 와! 어. 질이 없어. 더 이상 가지 못해. 뭔가 끼었어. 잠깐만, 이게 왜 끼었지? 아, 됐다. 빠져나와주네. 저기 위에 길이 있어. 그러게, 자전거 죽었네요. 야, 근데 이 게임 은근 어렵다. 아, 왼쪽에도 저거 하나 있었구나. 여기도 있네. 아, 왔어. 어? 저 뭐지, 뭐 피에로 같이 생겼는데 저거? 또 다른 영혼을 흡수했다. 털실의 모험입니다. 자. 오, 오, 오. 오. 죽는 줄. 아, 이거 애기들 갖고 노는 그런 거네. 근데 인사이드보다는 덜 어려운 거 같아. 인사이드 진짜 어렵거든. 잠깐만, 이럴 거면 여기다가 이거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아, 뭔지 알았다.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았어. 이거 일단은, 그러니까 상자를 올려야 되는 느낌이야. 저기 앞은 안 봤지만 왠지 느낌이. 내려와 봐. 이거 내려와서 이거 들고 나올 수 있어 줘야 되는데.
아, 다행이다. 이렇게 밀면 상자도 올라갈 거야. 그쵸? 상자를 아마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저걸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데. 뭔가 이 상자가 필요할 거야. 균형 잡는 거 있네. 어, 저 뭐야, 저 개미할게야, 저 뭐 고슴도치야, 뭐야, 저 깜짝이야. 그 다음에 어우, 아, 나 깜놀하네, 나 진짜. 아, 이것도 어? 잠깐만, 이렇게 놔두고 있다면 여기 가봐. 뭔가 있는 것 같아. 아, 아, 뭐 이거는 올려야 된다. 올려야 돼. 그냥 이렇게 올리면 끝나. 됐겠지? 근데 뒤에 귀여운 거 봤지? 뭐야? 여러분들 개미할 게제. 제 뭐예요? 고슴도치야? 후! 오. 어, 딱따구리다, 딱따구리. 저게 어떻게 애벌레야? 잠깐만, 이게 생각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가서. 아, 내려가는 거였어. 근데 뭐 하는 거지? 올라가서 이걸 해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올라가서 묶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저거 딱 잡아서 묶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당겨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당겨서 여기 올라가는 것 같거든. 내가 이 줄을 아 안되네. 이게 뭐 있을텐데. 우왕 안되네. 그냥 올라볼까 한번. 부담이 없어요. 아, 아, 이, 아, 뭐야? 개 간단했네. 이렇게 줄 묶을 이유가 없었잖아. 그럼 저 위에 뭐 하러 갔던 거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간단한 거에서 간단한 거.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너무 아, 살짝만 더, 좀만 더. 어,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뭔지 알았지? 뭔지 알았죠, 여러분들? 뭔지는 알았지. 오히려 저 줄이 걸어놔가지고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왔어. 어! 못 움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곧. 풀어 풀어 풀어. 어, 아, 이게 있네. 아, 뭔지 알았다. 이렇게 묶어서. 잠깐만, 이건 어떻게 옮겨? 어? 아, 여기도 묶는 데가 있잖아. 이거를 갖고 올라오고 반대편에, 반대편에서 밀어야 돼. 반대편에서 안 되네. 아, 갖고 와지네. 여보세요. 이거를 끌고 가운데로 온 다음에 여기 놔두고 저기 이렇게 가서 실 묶고 됐다. 자, 이렇게 뭐야? 아니 잠깐만, 밑으로 지나가는 거였어? 안 묶인 거 아니냐? 아니 묶였는데 하나만 유효하나? 그러네, 그러네. 안 돼. 아유, 여기를 쓰지면 어떡해. 에이. 아, 이런.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저 오른쪽. 오른쪽부터 풀고 오죠. 꼬였습니다. 실처럼 꼬이고 있어요. 와, 이렇게 꼬이면 진짜 풀기 어려울 텐데, 그치? 얘도 대단하다. 원래 실 꼬이면 진짜 암 걸리는 거야. 가장 암 걸려. 여기다 이렇게 두고. 제발 가만히 있어줘. 제발 부탁해.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 너 이렇게 자꾸 말을 안 들어. 이놈의 새끼. 엄마가 아주 그냥, 어? 엄마가 아주 화날 줄 알아. 엄마, 엄마, 임마, 어? 너랑 임마, 어? 밥 먹고, 어? 어, 잠깐만, 어.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야, 저, 아, 저게 왜 쓰러져, 이게. 아니, 이런. 어, 왠지 될 것 같은데, 다. 개판 났다, 그냥. 개판 났어, 씨. 개판 났어. 개판 났어, 개판. 어, 됐다. 아, 이게 전체를 이을 수 있는 건가? 어, 헷갈린데. 전체를 못 이우는 것 같은데. 가운데다 올려두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해보죠. 상자를 여기다 딱 두고. 다 풀고 가운데 나무 놔두고 끝에서 끝을 이어라. 다 풀고 가운데 놔두고 끝에서 끝을 이으라고? 아. 상자를 가운데 놔두고 이렇게. 아, 진짜. 아, 아, 빡쳐. 아, 아니 이게 상자가 문제. 상자가
바닥하고 위만 아니요. 야, 추측으로 말한 거였어? 아, 뭐야. 오늘 내 방식이 맞나 보네. 조용히 있어. 추측으로 말한 거였어? 아, 너무 당당히 말하길래 나는. 오른쪽 밑에다 두라고? 못 갈 텐데. 아, 잠깐만. 아,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두고 일단 여기다 둬봐. 둬봐, 둬봐. 좀 가만히 좀 있어, 이씨. 아, 나 나중에 자식 못 키울 것 같아. 나 때릴 것 같아. 아, 어떡하지. 좋은 아빠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요, 내려가서. 어, 농담입니다. 안 때립니다. 저는 자식한테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세상이 흉흉해서. 됐다 됐다 됐다. 이거네, 이거야, 이거잖아. 뭘 이거하고 저기 이 왼쪽하고 이은이 이거 말한 거지. 저 이 맨 저기 왼쪽 위에. 어, 깜짝 놀랬잖아 형이. 이어져요, 해야 돼요 이러길래. 잠깐만. 잠깐만. 아니. 어, 됐어. 어. 자, 이렇게 가고. 어? 저 뭐지? 추가 뭐 아이템인가 본데? 헛! 아, 여기야? 지린다. 악멋지. 단풍이 날 살렸어. 낙엽이 날 살렸어. 이것이 신뢰의 노약이라는 거군. 오. 예. 뭐지? 사탕인가? 응? 가지고 왔던 영혼을 넣는다. 하나가 추가됐나 본데? 아, 글자가 나오네요. This the end with. 아, 사진 추가되네. 혹시 남편과의 사진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식일 수도 있어. 왜냐면 찍은 시점일 수도 있지. 그쵸? 그럼 찍은 사람이 부모일 테니까. 근데 뭔가 둘이서 행복해 보이는 게. 하긴, 어, 남매일 수도 있지. 사진 되게 많다. 다음 사진 또 찾아야 되나봐요. 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남매가 커가는 모습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갑자기 저 오른쪽에 훌쩍 커버린 저 사람은 누굴까? 왼쪽에서 뭐 누가 오는 소리 났는데? 아닌가? 내 발소리구나. 그리고 소리가 5.2 채널이네. 어. 사운드가 여러 군데서 나네. 아, 이거다. 디스더가 아니었네.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죠? 디스트?
가족인가 보다. 아, 원래는 이 장면이었는데 가족의 사진 추가됐네. 그러네. 얘가 그건가 보다. 할머니가 맨날 실뭉치로 이렇게 갖고 노니까 그 뭔가 슬픔과 외로움이 실뭉치에 전해져서 실뭉치가 그 할머니를 외롭지 않게끔 그 할머니의 기억을 조작하는 거야. 그런 스토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 실뭉치는 조작왕이었던 거지. 어? 다시 깨는 거라고요 이게? 아 그런 거예요? 그럼 다음 스테이지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뭐야 안 가지잖아. 다음 가는 길이 없던데? 다른 길로 이어질걸요 아마? 왼쪽으로 가야 되나? 일단은 가봐. 아 똑같네? 잠깐만. 아 리스타트 레벨 하면 안되는데? 다른 사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그건 내가 몰랐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있어. 애들 안 들어가진다? 우린 망했어. 우린 망했어. 우린 이런 아니 집으로 가는 게 없냐. 와 1회차 하는 사람 어떡하라고 이렇게 게임을 만들었어. 다 깨놓고 중간에 버튼 있어 눌렀더니 리스타트 되지를 않나. 아 가만있어봐. 아 그럴까요? 메뉴로 나갈까? 이러면 게임 꺼지는 거 아니야?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네. 아 그러네 그러네. 다른 사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근데 이거 내가 아까 봤던 건데. 아까 이렇게